갑술생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불뚝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죽이시면요. 내가 노력했던 만큼 성과가 일어나는 좋은 해이기 때문에 성과가 일어나니까 금전과 재물과 복이 따라오는 해라고 보입니다. 2021년 개띠 여러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세 갑술생 여러분들은 올해에는 애정운이 따르는 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예쁜 언니 하나, 오빠 하나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올해에는 이제 화촉을 환하게 밝히시는 게 그런 게 보이시거든요. 미루지 말고, 코로나라고 미루지 말고 있잖아요. 뭐, 쇳불도 당기면 빼놓고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거를 이제 공으로 인정을 받으셔서요, 이제 승진 운도 보이고요. 갑술생 여러분들은 한 번씩 이제 불뚝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죽이시면요. 내가 노력했던 만큼 성과가 일어나는 좋은 해이기 때문에, 성과가 일어나니까 금전과 재물과 복이 따라오는 해라고 보입니다. 40세 임술생 여러분들은요, 좋다 하면 좋고, 안 좋다 하면 안 좋은 운이 따르는 해인데요. 주변에서 저 임술생 여러분들은 살짝 괴롭히는 사람들이 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임술생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있잖아요. 대인관계를 하시면 안 좋은 기운도 잘 넘기실 거라고 보이시고요. 내가 될 수 있으면 앞장서서 나가지 말고요. 자, 뒤로 주춤해가지고 한 발자국 물러서가지고 이렇게 관전을 해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건강에도 크게 나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올해는 그래도 무난한 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2세 경술생 여러분들은요. 신축년은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아시겠죠? 금전도 재물도 다 올해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가정이 행복해야지. 이 가정이 행복해야지. 가정이 편안해야지. 내가 돈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다 생기는데 가정에 소홀히 하고 가면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가정을 잘 챙기는 해로 보내십시오. 64세 무술생 여러분들은 개들 중에서도 그래도 운이 괜찮아요.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축년 한 해에는 웃을 일도 이제 생기시고요. 자식을 위해서 이제 내 자식으로 내 강아지들로 위해서 강아지들은 좀 그런가? 내 애기들로 자식들로 위해서 이제 웃는 일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시니까요. 내가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해니까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올해에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 쪽으로 약간 이제 운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올해는 건강만 잘 챙기는 건강을 좀 조심하시고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띠 여러분들의 이제 신축년 신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하실 거는 좀 조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길 바랄게요.